우리 오빠가 생일 케이크를 메이커에서 샀어. 아티제에서. 그거 알아? 삼성 주총 때 아티제 쿠폰 주는 거 알아? 우리 남편이 케이크를 메이커에서 샀다는 거. 아티제에서 샀다는 거. 아까 거기서 사람에 생일 케이크를 메이커에서 샀어. 아티제에서. 아니야? 진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40살 기념 축하 공연 이찬승 씨 넣어주세요. 남편 안 챙기면 나락간다. 새끼 안 챙기면 나락간다. 나락도 락이라 하고 위선도 선이라 하면 그럼 부유방도 유방이고 쥐젖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사정 다 봐주면 끝이 없다. 남편 새끼 대신 새끼 발꼬락을 챙겨 떠난 여행.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술도 알 꽃들도 다 젖으면서 피었나니 원샷. 나이 먹어가면서 친구가 더 필요한 이유.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못 만나도 낙다 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 여행 썰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강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남편이랑 온 거는 아니고 이제 언니들이랑 아는 언니들이랑 진짜 그냥 여름휴가를 조금 재밌게 나보자 라고 해서 와 있고요. 솔직히 지금 이 계절이 베트남을 많이 오는 시즌은 아니에요. 왜냐면 베트남이 40도 내가 봤을 때 40도 넘는 거 같아. 불볕더위야 불볕더위. 오니까 날씨가 약간 와리가리 하더라고요. 막 태풍이 바람이 불었다가 눈가락이 날락 걸었다가 몸이 시계부를 먹어요. 개판이었지만은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놀러 오니까 되게 좋았더라. 저희 남편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 뭐해? 까똑까똑. 되게 안 오던 영통도 오고요. 까똑까똑. 어머, 옷 입고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체크까지 해서 보내주고 더 조심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명품 가슴이야. 평면 팁이라고요. 근데 조심해라 라고 체크 탁 해가지고 보내주고 다정도 정말 병이다. 그만 싫어 그만 적당히 좀 하세요. 여행을 항상 우리 강아지랑 그리고 남편이랑 주로 다녔었는데 지금 굉장히 막 어릴 때처럼 친구들이랑 놀러 온 느낌? 잠깐만 바지 너무 꼈어? 네. 너무 티나요. 너무 티나요. 특별히 구바자 여사님은 모시고 왔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어머님. 예. 우리 딸이. 어디 무드팅 오셨나요? 우리 딸이 유튜버인데 여기도 보내주고. 노녀. 구바자 여사님 오셨어요? 똑같아. 내 사진이나 엄마 사진이나. 아 그러니까 똑같더라. 사람들이 너무 귀감이 된다고 엄마랑 다니는 게. 엄마 두고 왔어요. 근데 왜 같이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어릴 때에는 진짜 막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여성 팀들끼리, 여자애들끼리 놀러 많이 다녔었잖아요. 되게 여고생이 다시 된 느낌도 나고요. 원래 알죠? 여자들끼리 놀러 가면 더 꾸미는 거. 나 이거 봐라 이거. 어? 머리에다가 지금 팝콘 단 거. 옷도 세상에 바리바리 얼마나 많이 쌓아오게. 패션쇼를 하겠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야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니들이 같이 놀면 재밌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 댓글에도 솔직히 많아요. 제가 이제 결혼 주제로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오르잖아요. 저만 해도 40대고요. 88은 제가 꼭대기쯤일 수 있습니다. 와 힘들어. 으아. 같이 온 언니들 나이가 40대 중반 그리고 다른 언니가 50대 초반 다른 언니는 이제 60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실례야. 지혜야. 숫자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어머!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한 언니는 애가 20살이 넘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구독해.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도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고 다른 언니는 애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알았어, 끝나. 안녕. 잘 봤습니다, 무대. 네.
형부랑 부모님이 조금 봐주고 있고 다른 언니는 결혼 안 하고 잘 지내는 언니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는 다시 만나서 놀러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다들 자기 일을 하는 언니들이에요. 자기 일에 대한 부심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커리어 우먼이고 스타일리스트 유연나님이 잘라주신 망고입니다. 정상입니다. 어떠한 약물도 하지 않는 자기 일이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누워서 얘기한다고 너무 싸가지 없이 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솔직히 업로드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냅다 찍어놓고 보는 거고 잘 놀고 와 트리안 도전 빠밤 도전 빠밤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빰, 진짜 맛있다니까 빰. 근데 나는 비염이라 솔직히 잘 안 나요 3, 2, 1 맛있지?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대 맛있다니까? 냄새가 이상해 그렇지 지금 코가 개통 됐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치 냄새도 나지 아무 냄새도 안 나 여덟장 도전! 여름 휴가 계획이 또 가족끼리 우리 포도랑 리동무랑 같이 가는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 40살 생일을 맞이하여 가평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지요. 먼저 40세를 맞이한 이찬승 선생님 한마디 이야 드디어 우리 오빠가 생일 케이크를 메이커에서 샀어 아티제에서 그거 알아? 삼성 주총 때 아티제 쿠폰 주는 거 알아? 너무 슬퍼 일로 와야 너 먹을 수 있어 40살이 되어버렸어 들어와. 우리 남편이 케이크를 메이커에서 샀다는 거 아티제에서 샀다는 거 아까 먹은 사람에 생일 케이크를 메이커에서 샀어 아티제에서 아니야? 아니 그니까 큰 거 세 개에다가 이거 아홉 개 꽂으라니 싫다고 자 붙여주십시오 뭐야 04년생이야? 그럼 몇 살이야? 계산도 안 돼 04면은 올해 20살이지 아 진짜 영혼이라도 매매하고 싶다 초를 한번 썼던 거 같다 안 썼어 새 거야 그래? 왜 이렇게 말라비틀어졌지? 원래 40대면 크리스피해서 묶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분위기 있어 어떡해 여러분 제가 비록 나이는 40살이 되었지만 나이는 동구멍으로 먹고 철들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유튜브에서 빨래를 두들 말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빌게요 아 노래 불러줘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즐겁게 즐겁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지혜 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따따따따따 Congratulations. 에이. 이런 거 막 이런 거 장난하던데. 에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무튼 여태까지 힘들어서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고생 좀만 더. 고생 하지 말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먹었어. 근데 너무 귀여운데 이걸 어떻게 먹어? 아니 딱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아니 이거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어우 됐어 됐어 됐어. 감쪽 같아. 아, 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생강 이거 진짜 저거야. 진짜 생강이야 이거. 가짜. 진짜 생강이라고 진짜 생강. 가짜 생강도 있냐? 아니 내가 썰었다고 생강을 사다가 시제품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 내가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케이크야 오빠 나 이거 약간 초롱이 같지 않아?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언니의 아는 고모의 아무쪼록 베트남을 다녀오게 허락, 수락, 그것도 락은 락이니까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즐길 줄 아는 오빠가 우리 집 챔피언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쯔쯔쯔쯔쯔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쯔쯔쯔쯔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